며칠 전에 13기 상철 동생이 기상캐스터라고 해서 장안의 화제였죠. 이름은 권혜인. 1991년 10월 12일생.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지만 과거 YTN 기상캐스터 경력이 있어요. 현재 유튜브 채널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야외 수영장에서 래시가드의 청 핫팬츠를 입고 방송에서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도 오른 적이 있어요. 그녀의 친오빠는 13기 상철, 현재 13기 정숙과 현실 커플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상철 여동생과 정숙의 인스타 마팔이 되어 있고 또한 상철 여동생이 정숙의 인스타에 댓글도 남기게 됩니다. 또 유일하게 여동생이 다른 출연자랑은 안 하고 올리 정숙과 마팔을 한 상황인데 빼박인데 현재 댓글 반응은 기상캐스터 한의사 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 부모님이 잘 키우셨네요, 존잘의 금수저의 한의사의 세다, 형코 말고 동갑이라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닐까요, 둘이 형크면 최고지만, 상철 여동생 진짜 저리 이쁜데 여자 출연진 눈에 차지도 않을 듯, 괜히 나왔다 생각할 듯, 상철 부럽다.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